안녕하세요, 여러분. 오늘 제가 왜 이렇게 차를 뵀냐면은 오늘 드디어 제가 본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지난 12월부터 모든 공연이 취소되어서 강제백수가 되었어요. 그래서 정말 우울한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는데 드디어 공연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저희 합창단뿐만 아니라 모든 출연자분들 그리고 공연 관계자분들 다 코로나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상태예요. 그래서 안전하게 연습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가보실까요? 김다미. 뭐하냐? 너무 창피해졌어 갑자기. 아 혼자서도 이렇게 찍는데 너무 창피했어. 이제 너가 있으니까 좀 연기를 얻어봐야겠다. 진짜? 아 맞아 오늘 비 온다 했는데? 아 진짜? 맞아 오늘 비 온다 했어. 망했다 미친 개 많이 오는데? 그래도 찍는 건 포기할 수 없어. 이것이. 아? 계속 그런 브이로그 찍는 거야? 아니 원래 이제 강아지 영상으로 뜬 거였거든. 근데 이거 이런 거 올리면 다 구출할 수 있어. 강아지 보려고 올렸는데 영상이 나온다. 뒷모습 찍어줄까? 아 너무 힘들어. 잊고 있었어 이 길을. 야, 내가 그냥 촬영 기사 같은데? 아니, 내가 찍어줘야 되는 거 아니야? 아니, 나 아직 신비주의라서. 아, 진짜. 제 이름이 있는지 모르겠어. 뭐해? 나 브이로그. 아, 브이로그 중이야? 너 얼굴 나와도 돼? 아니야, 가려. 안녕하세요. 가려? 아, 괜찮아. 괜찮아? 아, 너무 잘생겨서 팬 생긴 거 같아. 너무 웃겨. 여기 찍히는 거 처음이야. 아, 진짜? 아, 부끄럽다. 기대해. 멋있게 편집해줄게. 기분을 찍어야겠다. 하이, 하이. 하이. 뭐냐? 브이로그. 하이, 안녕하세요. 브이로그 찍는다. 네. 야 브이로그에 너가 나와야지 왜 우리가 나와? 저 아주 부끄러워서. 괜찮아. 아주 부끄러워서 저를. 누가 나와요? 절레절레 안 해? 스폰서 나와야 돼. 어? 뉴스에 나오셔야 돼. 그럴 수도 있어. 논란이 생겨서. 주는 거 찍으려고. 미친. 하사한다. 아, 감사. 아 그만 주세요. 커피 마시는 문용이를 찍어야겠다. 전혀 생각도 없었네. 부끄러워. 너 잘 보여라. 자, 자리로 옮길게요. 아니 딱 이렇게 딱 잘라서 나와. 괜찮아. 멋있게 마셔도 돼. 누군지 몰라 이제 다들. 근데 눈만 보고 알아. 찍는지는 모르겠어요. 이거는 살짝 브이로그라기보다는 피니스처럼. 너 어디에 숨어서 가야겠다. 어머 사람 왜 이렇게 많아? 개민망해. 하이. 어 뭐야? 브이로그. 아 브이로그야? 나도 나와? 얼굴 나와도 돼요? 아 저도 나와. 얼굴 나와도 돼? 상관없어. 어제 눈밖에 안 나오죠. 맞아. 어떻게 눈밖에 안 나오죠. 우리 예쁜 합창단. 내가 너무 부끄러워. 아니 내가 부끄러워. 언니. 앉아 그냥. 언니. 나 싶었어. 그러고 있어봐. 그래. 죄송해라. 나 머리가 길어서 그런가? 그런가? 나 찍는 거야? 어. 네. 안녕하세요. 브이로그. 우당탕탕 브이로그. 아, 부끄러운 브이로그. 헬로. 야 너. 아, 뭐야 너 뭐 하는데 이거? 저 브이로그요. 진짜로? 얼굴 이렇게 나와도 됩니까? 죄송해요. 저 예쁘게 찍어서. 이상한 데 타는 친구들. 반가움을
나누고 있는 친구들. 얘들아 손만 흔들면 어떡해. 어 음성 그거 하는 거 아니야? 어? BGM 넣을 거 아니야? 아니요. 무슨 얘기 중이었나요? 당연한 일이잖아요. 아 진짜요? 네. 어? 어. 오 액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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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액팅? 어 갑자기 커피 간 거? 오 오 반전이지. 아. 어 깜짝이야. 여기 들고 있을래? 이걸로 때려도 돼요? 지금 떠요? 아니 이거 제가 왜 비행기표를 왜 집에 가야죠. 진짜요? 어디 사시는데요? 가짜 인터뷰. 부산 사요. 부산. 부산이요? 네. 부산에서 서울까지 이렇게 하러 오시는 거예요? 네네. 왜 웃으시죠? 이번 마지막일 것 같아요. 마트 막걸리 추천템이래. 아 진짜? 아니 귀걸이가 너무 예뻐서. 귀걸이. 아 귀걸이요? 어디 제품인가요? 귀걸이 있으세요? 이거 귀걸이 당신은 뭐 자랑할 게 없나요? 저 자랑할 게 없는데요. 아 저 이거 입었겠어요. 반지요? 반지요. 이쁘죠? 아니요? 이쁘죠? 제 달팽이 알 같은데요? 아, 제가 얘 맨날 그것만 봐서 그래. 그러니까. 제가 키우는 달팽이 알 같은데요? 어, 내려가고 싶어. 우연히! 왜 이래? 왜 그러세요? 왜 이러시죠? 이상한 사람인데? 막간 인터뷰. 뭘 물어보지? 왜 들어오고 계신 건가요? 아 거지 역할이라고 들었어요 현희 씨. 거지는 아니고 거지 엄마들입니다. 아, 거지 엄마면 어쨌든 엄마도 거지라는 소리 아닌가요? 맞지? 애플이 거지가 될 정도면 엄마도 거지가 될 거예요. 친척하는 거예요. 사회에 불만이 많아서. 거지.
전에 브이로그 부탁했거든요, 감독님. 그걸 왜 해? 가도 되는 게요? 가지 아파요? 나들어. 마치고시죠. 오늘 제일 많이 찍은 거 장문용. 진짜 처음 초장부터해서. 장문용 브이로그. 어? 산이야 산. 어 비냄새나. 빠이. 빠이. 아 인사할 때 이런 거 해줘야 된다고 여기에 손만 나오게 해야 된다고. 아니 끝날 때 하자. 끝날 아, 때. 그래 그래 그래. 그래 딱 이제 끝날 때. 자, 여기서 오늘 끝날까? 하루 끝. 그러니까. 자, 여기서 끝날까 이제 귀찮은데. 퇴근길. 그렇게 아련하게 말해. 퇴근길입니다. 날이 뿌였네요. 미세먼지가 많아요. 이제 빠이빠이 할까? 어. 아니 너무 손해. 아 그래? 나 어떻게 해야 돼?